뮤지컬 같은 거 보면서 저 노래 나도 좀 불러보고 싶다 혹은 저 동작 나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런 관객들한테 실제로 함께 해보자고 손을 내미는 공연들이 있습니다. 조지현 기자입니다. 음악을 느끼면서 음과 음, 음 사이의 여백까지 물 흐르는 듯이 표현합니다. 핏핏이라고 불리는 이 강렬한 움직임은 프랑스 안무가 꽁띠움과 야디가 만들어냈습니다. Par l'utilisation de toutes les articulations. Et c'est une danse organique avec un mouvement continu sans accent. 난해해 보이는 동작이지만 공연을 앞두고 안무가에게 직접 원리부터 배워 몸으로 익힌 관객들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몸을 왜 저렇게 움직이는지 알고 있으니까 이해가 더 잘 되지 않을까요? 뮤지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저와 불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저 살다 보면 뮤지컬 서편제를 보고 나면 저절로 따라 부르게 되는 이 노래 살다 보면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주연 배우 차지연 씨와 함께 부르는 이벤트엔 석 달 동안 760명이 참가했습니다. 가장 잘 부른 관객에게는 뮤직비디오까지 만들어줬습니다. 연습실 공개를 통한 보여주기나 관객과의 대화를 통한 정보 전달에 머물던 관객과의 소통이 이제 관객이 직접 몸으로 익혀 해보는 쪽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SBS 조지현입니다.